먼저 도착하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감독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김민재, 오상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고려대학교, 오른쪽이 전주 기전대학교입니다. 아, 과연 6경기에서 15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올라가는데요. 선제골 기록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대0. 네, 서동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았고요. 그대로 이제 골문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서는 5골을 만들어냈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득점이 없었던 서동환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4강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요한 경기에서 이른 타이밍에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이제 전주기전대학교의 수비적인 부분, 수비적인 운영을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을 3분 만에 깨트려버렸습니다. 아, 경기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서동환 선수가 사실 뭐 토너먼트에서 좋은 모습,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이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 순간적으로 네. 중앙 쪽이 비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라인이 좀 무너졌던 게 이제 전주기전대학교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이제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서동환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득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전주기전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올리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졌고요. 뭐 고려대학교가 이번 대회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85분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자신들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맞다!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전주기전대학교! 아, 곽현재 선수의 동점골이 득점이 첫 번째 득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수비에 너무나도 아쉬운 실책과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곽현재가 고려대학교의 골망을 가렸습니다. 아, 그렇죠. 아, 이번에는 상대 실수를 틈타서 곽현재 선수, 최대민 선수 두 명의 선수가 빠르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여기서 클리어를 하는데 실수 미끄러지면서 정확하게 클리어를 해내지 못했고 도재경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여기서 네.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네, 볼이 그대로 너무나도 좋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던 그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수비에서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곽현재입니다. 아, 양팀 오늘 첫 번째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박세준 선수가 오늘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이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서 전주기전대학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전주기전대학교! 우경국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기대하는 선수, 네, 유남주 선수거든요. 네, 측면 좋은 위치를 파고들면서 볼을 잘 세워놨고요. 앞쪽에 수비가 한 명 있었지만 여기서 이 장면에서 볼을 잘 컨트롤 해내면서 퍼스 터치가 워낙에 좋았고 여기서 오른발 각도를 잘 만들었고요. 여기서 또 이제 파포스트가 아닌 리어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요즘 저런 반대발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은 선수들이 파포스트로 이제 감아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어포스트가 좀 비게 되었고 그 부분으로 대학교의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반대편 길게!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재경 선수의 머리를 보고 이렇게 킥을 처리했던 김덕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내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볼이 이제 뒤쪽에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재경 선수 입장에서는 뒤에서 날아오는 볼을 정확하게 머리로 이제 좀 갖다 대야 되는 그런 고려대학교 오른쪽에 노려보고 있습니다. 원투패스 주고 들어갑니다. 뒷공간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돌아섰습니다. 크로스 낮게 밀어줬고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2. 네, 박건우 선수가 측면에서부터 오버래핑을 이제 짧은 패스들을 통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앞쪽에 있었던 서동환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을 해줬고 이게 좀 굴절됐지만 그래도 서동환 선수가 볼을 잘 지켜냈고요. 안쪽으로 보내주었는데
또 그 위치에 또 좋은 위치에 이제 박홍민 선수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또 박건우 선수가 위치를 해주면서 또 슈팅 굴절이 되면서 또 득점까지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고려대죠. 여기서의 위치가 너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대기하고 네. 있다가 그대로 왼발로 가져가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슈팅이었는데 굴절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네, 약간의 앞쪽에서. 굴절이 있다 보니까 네. 김동민 골키퍼가 막아내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쪽에서의 굴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역동작을 따라가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김동민 골키퍼였지만 이 볼을 막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양 팀의 경기 정말 치열합니다. 전반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 골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전주기전대가 역전을 해냈고 그리고 고려대가 또 빠른 교체 카드를 고려대학교의 코너킥 기회 왼쪽에서 준비합니다. 붙여줬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박호민의 헤더 득점. 그렇죠. 이게 박호민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네. 제공권, 신장을 이용한 제공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뒤쪽에 이지호 선수, 오상준 선수, 도재경 선수가 모여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 있었던 전주기전대. 하지만 헤더를 만들어내는 선수는 끊어들어오던 잘라들어오던 박호민 선수였습니다. 아, 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은 지금 보시죠. 위치에서. 네. 저 박호민 선수의 서전트 점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세리머니도. 그렇죠. 어차피 굉장히 많이 뛰어요. 네, 저 신장에 저런 점프력이면은 네, 저런 크로스도 돌려놓을 수 있죠. 사실 김동민 골키퍼가 설마 닿겠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4강전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3-2 총 5골이 나왔습니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전주 기전대학교, 오른쪽이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확실히 맞는데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려대의 공격 왼쪽 측면 길게 공간 넓습니다. 끝까지 뛰어보는데요. 끝까지 네. 경기장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할 수 있지만 네. 일단 이번에는 조금 길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정말 빠르네요. 네, 끝까지 뜁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호 선수는 신입생이거든요. 그렇죠. 네. 전주 기전대 짧게 주고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이번엔 고려대 빠르게 올라갑니다. 빨라요. 중앙에서 짧게 내주고요. 뚫어냈습니다. 1-1 1-1 슛! 막혔고 어떡한 볼? 네.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박호민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공이 살짝 뒤쪽으로 흐르면서 슈팅을 빠르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지금 장성돈 선수가 끊어내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장성돈의 전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사실은 장성돈 선수가 슈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한번 표해봤습니다. 네, 두 선수의 호흡이 여기서 네.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빼주는 패스 막혔습니다. 고려대 여기서 역습으로 나갈 수 있을지 이지호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지호 네, 다시 한번 1-1 능력을 보여준 이지호 선수고요. 들어갑니다. 이지호 오른발 있는데요. 뒤쪽 길게 빼줬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확실히 고려대학교 후반전 공격의 핵심은 이지호 선수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측면에서 볼을 잘 가져왔고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을 했어요. 네, 확실히 이제 오른쪽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전주기전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을 했고 하지만 그게 살짝 걸리면서 다시 뒤에 있었던 서동환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는데 이 서동환 선수의 슈팅은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고려대 짧게 빼줬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저돌적인 돌파 돌아섰습니다. 그대로 환상적인 득점! 고려대학교 주간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박호민. 네, 장성돈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통해서 이제 공격 가담에 이제 볼을 가지고 이동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었던 박호민 선수에게 잘 연결을 해줬거든요. 사실 여기서 박호민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거리상이나 이제 볼을 받았던 각도상이나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터닝 슈팅을 통해서 이런 멋진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앞서 이 장성돈과 박호민의 호흡이 살짝 맞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호흡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죠. 이 패스를 아, 저 터치를 안 하면서 이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워낙에 영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터닝 슈팅 굉장히 어려운 슈팅인데 정확한 임팩트를 통해서 골문 구석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던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낸 박호민 선수입니다. 이 박호민이 확실한 최전방 자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은 머리로, 이 두 번째 골은 오른발, 이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박호민 선수 내심 머릿속에는 이제 왼발 슈팅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이 좀 있겠죠. 네, 이제 해트트릭을 또 노리겠죠. 네. 아, 굉장히 또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네, 고려대학교가 네, 위험한 태클이었기 때문에 경고가 나왔던 상황이죠. 앞쪽으로 길게 머리에 맞췄습니다. 어, 펀칭! 아직 있어요. 그대로! 골! 해트트릭! 박호민! 네, 여기서 오늘 경기 세 번째 득점, 그리고 세 골 차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호민 선수죠. 아, 박호민이 다섯 번째 골, 여섯 번째 골, 일곱 번째 골! 아, 세 골 연속으로 터뜨리면서 고려대학교에게 5대2 스코어를 안깁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해트트릭을 통해서 박호민 선수 또 득점왕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그런 우위를 점했거든요. 네. 네, 지금 양세형 선수가 4골을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박호민 선수 5골째를 만들어내면서 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별 예선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이번 경기 이번 대회 6경기에서 7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고려대학교의 공격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한 후반전 마지막 시간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4명 사이를 풀어나오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오른쪽 측면 한번 접어놓고 뒷공간 패스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올리니까 살짝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이제 또 볼을 지켜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서동환 선수의 침투를 좀 잘 보고 서동환 선수가 아닌 김기현 선수로 보이고요. 네. 네, 이 크로스 그리고 바로 앞쪽에서 사실은 건드리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무릎으로 또 한번 슈팅을 시도를 해봤던 박호민 선수의 이제 또 마지막 집중력까지도 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고려대와 전주 기전대 경기에 굉장히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